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한동안 생활역학 사주팔자 동영상 촬영을 좀 게을리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정신없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저희들이 조금 한가하죠. 그리고 또 연말 연시 되면 또 쓸데없이 바쁩니다.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많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한가할 때 촬영을 조금 많이 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 공부, 이제 사주팔자 역학 공부, 이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 저 이 공부 해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나름대로 매일 이렇게 열심히 대답을 하는데 오늘 그 대답 드린 걸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다른데 철학관이나 아니면 이제 스님 절에 가가지고 이제 스님들한테 너 이 공부하면 좋아, 너 이 공부 꼭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90% 정도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역학 공부 이거 할 사람 안 할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학문입니다. 사주팔자 음양 오행은 학문입니다. 또 요즘은 이제 명리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시대 때는 이제 성리학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 또 특별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 생활 아니면 여러분 일 또 여러분들의 삶에 유용하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 공부가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다. 이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분들이 또 물어보는 게 이 공부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부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공부 안 하고 시험 성적 좋은 사람, 공부 안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내가 잘할 것 같아요.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당연히 잘하는 거고, 그리고 대충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런 거는 있죠. 이 공부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나 그거 꼭 하고 싶어. 공부를 하니까 막 재미가 납니다. 막 신이 나고 또 그 다음 걸 알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공부에 취미가 없는 사람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역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 공부가 좋아야 됩니다. 막 배우고 싶고 이 공부하면 그냥 기운이 나고 신이 나고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물어봅니다. 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성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 되겠느냐 이 말이죠. 자, 요즘은 한지 건너 철학관입니다. 한지 건너.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그리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도 사주를 봐주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앱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죠. 그래서 이 공부를 가지고 내가 대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개인의 그 역량, 그 개인이 이제 어떤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느냐, 또 개인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거하고 또 이 공부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딱 맞았을 때 그때 효과가 나는 거지, 이 공부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잘 된다, 그런 거는 세상에 없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환상을 깨는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대충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공부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잘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 일하고 또 여러분들 성격하고 또 다른 거하고 뭔가 이 조인트가 맞아야지 이게 잘 된다는 거,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 경우에는 이상하게 이게 좀 잘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한약국을 했습니다. 한약국. 그러니까 양약하고 한약하고 이제 요거를 같이 이제 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이걸 좀 되게 잘하셨어요. 원래 한약하시는 분들이 이제 역학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십니다. 한의사들도 자기들이 안 배워도 이제 역학 공부를 대부분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의하고 사주팔자 역학하고는 이게 공통된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글자만 바꿔버리면 한약이고 글자만 바꿔버리면 사주팔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그걸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이걸 이제 그 환자들,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저 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생일을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운이 나오죠. 근데 운이 좋으면 뭐 그야말로 뭐 이제 내가 아무리 병 걸렸다 그래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닌 거 먹고도 병이 났습니다. 근데 운이 나쁜 사람들은 뭐 조그만한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 그게 중병이 되고 뭐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결국은 이제 뭐 큰 수술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굉장히 꼬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딱 이제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 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운 좋은 사람들은 약 이제 보통 약 먹고 효과 나는 걸 이제 약발이라 그러죠. 이제 약발이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그 사람은 뭐 효과가 굉장히 이제 잘 나는 이제 그거고 운이 나쁜 사람들은 천없이 좋은 걸 주더라도 이상하게 꼬입니다.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또 특히 운 나쁜 사람들 본인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먹으면 낫는데 본인 자체가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막 뭔가 이제 먹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 한약국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운을 보면서 이제 운 좋은 사람한테만 이제 이렇게 주니까 그냥 막 집에는 먹기만 하면 좋아지더라, 나아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직업에 이제 이걸 응용하는 분, 또 제 아는 분은 이제 그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축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건설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주입니다. 돈이거든요. 돈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막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제 돈 만약에 뭐 이렇게 천세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돈이 뭐 1억 2억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뭐 엄청난 돈이 큰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명이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이 이제 10명, 20명이면 이제 그 사람들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만약에 3년이다. 이러면 이제 3년 동안 이제 공사하고 분양하고 하는데 3년이면 이제 그 사람들 사주가 이제 공통적으로 좋으면 공통적으로 이제 뭔가 일이 되려고 그러면 투자자 20명이 그 3년 동안 운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근데 일이 안 되려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운이 되게 나빠요. 나쁘면 이상하게 공사할 때 이제 사고도 많이 생기게 되고 분양도 잘 안 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래 가지고 모든 게 이제 이렇게 그저 일이 막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공사하는데 하루 공사가 이제 이게 연기가 되게 되면 1억 2억씩 손해를 본답니다. 그 건설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돈이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운이 나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 응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학이라는 학문이 만만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몇천 년입니다. 몇천 년 동안 그 시대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 시대에 이제 선지식이라는 사람들, 그 시대에 뭐 이런 이제 그 시대를 주름잡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역학을 공부를 하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현대에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지금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발달하고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사주팔자가 마치 미신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도용이 되는데 사주팔자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딱 태어난 거 요 여덟 글자 이 안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는 거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희노애락입니다. 뭐 그냥 기분 좋을 때 그냥 신경을 낼 때 그리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집착할 때 그리고 막 일이 잘 됐을 때 굉장히 즐거울 때 희노 해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부귀빈천이죠. 부귀빈천. 내가 언제 돈 버는데, 내가 언제 진급하는데, 내가 언제 출세하는데, 그리고 쫄딱 망하는 거. 그리고 뭐 완전히 막 부도가 나가지고 엉망진창 되는 이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거는 희노애락 부귀빈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이야기는 그거가 이제 일정한 리듬을 탄다는 겁니다. 이 보물선처럼 곡선처럼 이제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가 나빴다 이렇게 리듬을 탄다는 거예요. 그 학문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생활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응용하는 거 그게 생활역학 사주팔자 공부하는 첫째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의 직업에 또 여러분들 하고 있는 현재 일에 접목을 시키게 되면 또 그 나름대로 독특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발효 미생물 사업을 합니다. 발효 미생물. 근데 이제 발효하려고 그러면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발효하려면. 근데 그게 이제 제 사업의 거의 90%예요.
제가 이제 그 일에 막 거의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90%고 10% 정도가 이제 사주팔자 역학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예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다 보니까 자꾸 떠들고 싶어요. 뭐 우리가 조금 요만큼 알아도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저는 역학에 대해서 아는 게 요만큼이 아니고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알다 보니까 자꾸 말이 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 제가 정말로 이제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거는 이제 발효 미생물이에요. 근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효하려고 하면 미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미생물, 건강한 미생물이 발효를 잘 시킵니다. 근데 미생물이 삐릿하고, 미생물이 비실거리고, 미생물이 시원찮으면 발효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영 엉망이고, 사람한테 해로운 그런 미생물이면 발효가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아니고 썩어버리죠. 그걸 우리는 부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썩은 거 먹으면 사람들이 탈이 납니다. 근데 잘 발효된 걸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죠. 근데 발효시켜서 먹으면 좋아.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약입니다. 발효 음식 먹으면 좋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사주팔자를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사주에 이제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수를 상징하는 게 검은 겁니다. 검은 거. 검은색이 이제 색으로 따지면 이제 수를 상징하고 또 수는 또 찬 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는 흐름, 유통을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는 단단함, 단호함 이런 걸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사주에 이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발효 음식을 먹을 때 너는 검은색 그러니까 검은 콩 이제 검은 콩이 이제 검고 단단하고 뭐 또 차갑고 차가운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너는 발효해서 그 검은 콩을 발효해서 이제 청국장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이만큼씩 먹어. 그러면 넌 좋아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오직 자기만을 위한 거. 내가 뭐 먹으면 좋은데, 내가 지금 뭐 먹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남 이야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이야기는, 맞춤식 이야기는 사주팔자가 최고죠. 이 사주팔자는 완전히 그냥 오직 그 사람을 위한, 그런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제 이제 이런 사업에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스토리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야기를 한번 꺼내면 이게 막 1시간, 2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듣기를 좋아하는데 아, 그냥 돈 주고 이야기 들으면 되는데 다 공짜로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받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루에 끝없이 전화가 와요. 끝없이 이제 전화 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전화로 하면 공짜잖아요. 공짜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물어보고 그럼 저는 계속 말하고 근데 한 명, 두 명, 열 명, 스물 명 하루에 한 50명 전화 받아 오십시오.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어떨 때는 100명 넘어갑니다. 그러면 막 너무 막 힘이 들고 또 어떨 때는 막 운전할 때 전화 와가지고 막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러면 대답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내 잘났다 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도 이걸 배우십시오. 쉬워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니는 잘하니까 쉽지. 나는 못하니까 어렵다. 아니에요. 원래 다 어렵습니다. 누구든 처음에는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취미를 가지고, 하나 공부하고, 두 개 공부하고, 세 개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게 되면 어느 날, 아, 이거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주팔자 너무 많이 알려고 그러면 힘들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막 할 때 거의 한 100가지, 역학은 원리의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가지고 한 100가지 정도만, 잘 이렇게 배워가지고 응용을 하게 되면 뭐든 다 풀립니다. 웬만한 거는 막 거의 99% 다 풀리는데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방대하게 잡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한 거, 이렇게 핵심이 되는 거, 이제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여러분 생활에 응용하면 그게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촬영실입니다. 이제 조그만한 이제 방인데 뭐 조명이 있고 이러니까 뭐 좀 덥습니다. 제가 땀이 많이 나가지고 뭐 완전히 지끈지끈합니다. 다음에 에어컨 켜놓고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